예, 가세요. 실내 의자. 실통 포장 관리. 실내 실통. 민정통 예. 네. 이래 뭐 불편한 자리지만 뵙게 돼서 아주 반갑습니다. 내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 어차피 지방순시를 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내가 당선이 되는 게 문화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 망월동 요소에 기자회견을 해서 호보에 앞서 먼저 국회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전면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광주 직할실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120만 시민과 더불어 깊은 감사를 올리면서 금년도 저희 시의 업무를 드리겠습니다. 평소는 기본 현황과 금년도 주요 업무 계획 그리고 대표 기본 현황입니다. 저희 시의 면적은 501평방킬로미터이고 인구는 한 규모는 8,872억 원이고 도시의 개발 지표는 상수도 보고에 불과합니다. 저희 지역은 금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의 기본 방향은 금년이 연화와 개혁의 원년임을 명심하고 제일 먼저 지방을 순시할 때 반드시 강주에 먼저 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내 마음에 다진 대로 오늘 강주에 먼저 오게 된 것입니다. 시장 보고 가운데 그것이 없었는데 하나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것 중에 지난번에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일명 그 지방 청와대라고 하고 그런데 강주에 상당히 많은 면적의 그 대통령의 임시 간사로서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을 알고 이것은 강주 시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도서관으로 하든지 혹은 도서실로 하든지 뭐 박물관으로 하든지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익이 강주 시민에게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 시장이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강 시장의 그 업무 보고 가운데 이런 것이 있는데 민원 개선 연구단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는가 생각입니다. 네, 종래에는 민원 개선 연구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만은 76% 정도 됐습니다. 허리 고생은 많이 됐고 지금 그 과학기술원 그 연구동을 분명히 착공하게 되는데요. 지금 그 면적이라든지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관해서 과학기술처와 경제기술원 의견 조정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원에서는 과학기술처에서는 명실상부한 그런 연구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대학원 과정뿐만이 아니고 학사 과정까지도 병설이 돼야 학생 그 우수한 양질의 학생을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제 의견 조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와 협조를 해서 빨리 그 확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책의 추진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광주 첨단과학산업기지는 이 지역뿐 아니라 국가 전체의 연구, 개발 능력을 극대화한다는 측면에서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이 산업의 속도가 다소 부진한 것 같은데 이것은 관계 부처에서 빠른 시일 내에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내 자신이 또 요청을 할 것이고 우리 각 부처가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치말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하나가 되는 하나의 그러한 축제가 되고 또 힘을 모으는 하나의 그러한 결정적인 계기를 만드는 그러한 하나의 기회로 삼도록 말이에요. 그래서 광주시 전남도 할 것 없이 시민들이 따뜻하게 모든 지방의 사람들을 대하면서 같이 하나가 되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줬으면 합니다. 예. 그게 대단히 좋은 계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요, 마침. 이제 우리는 온 국민이 갈등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씻고 합심해서 참 너나나 할 것 없이 신한국 창조를 행해서 힘차게 이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이상 나고자가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되고 이제 우리는 달려야 합니다. 같이 뛰어야 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 2, 3년이 우리나라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우리 경제를 살리느냐 또한 우리가 후진국으로 전락하느냐 하는 기로에 섰습니다. 내가 대통령 선거 때 국민에게 약속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부정부패의 척결과 더불어 경제 활성화 또한 질서를 유지하는 법과 질서를 결단코 유지하도록 하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내 임기 중에 지켜지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이 이 참 사명감과 또 역사 의식을 가지고 좀 특별히 모두가 힘을 합쳐서 전진해 주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 신한국 창조는 공직자의 자기 계획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제 사회가 변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크게 변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국민이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세계가 달라졌습니다. 한국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또 우리 국민들의 생활 의식도 엄청나게 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나고자가 되는 그러한 불행한 선택을 어느 누구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자신의 불행이 될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또 불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결코 대통령으로서 국민 앞에 군림하거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는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혼신의 힘을 다해서 5년 동안의 나의 임기를 마칠 때까지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으로 이렇게 기록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난 운불말기 운동이라고 이렇게 말을 표현을 합니다만 문제는 윗사람이 바로 서면 아랫사람이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모두가 이 자리에 참 광주시의 시장을 비롯한 모든 간부 여러분들이 시민과 더불어 고통을 나누고 시민들의 민의를 그 민원 말입니다. 민원을 자기 일처럼 생각하는 아까 민원에 대해서 참 민원 처리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는데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부정부패 여러 가지 요인이 민원 창구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공통된 시각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말단의 공무원들까지 깨끗하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깨끗한 정부일 때만이 강력한 정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강력한 정부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경우에도 용기와 자신을 가지고 좌절을 하거나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 폐단이 있는 제도와 관행, 낡은 그 행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두 바로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여러 가지 규제 이것을 대폭 완화해서 부정의 소지를 없애고 또 여러분들의 그 일을 좀 덜어주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문민시대가 요구하는 신공직자의 참모습입니다. 우리는 이제 경제도약을 위해서 중소기업의 지원의 강화라고 하는 참 절대전명의 일을 해야만 합니다.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뿌리라고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의 경제는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 병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2, 3년 내로 완전히 고쳐내야 됩니다. 우리 민족은 고칠 만한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대통령이 선두에서 뛰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우리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혼신의 힘을 다해서 국민과 국가에 봉사한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신경제, 신한국을 건설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최근 세계은행의 보고서에 의하면 아시아의 내막이 이용 중 우리나라만 유급을 하고 모두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다고 이렇게 기록된 것을 봤습니다. 우리는 참 수치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좌절이라든가 이것이 이제 그러한 호사스러운 말 이제는 우리 근처에서 없어져야 된 말입니다. 용기와 자신을 여러분들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임기 중에 기업인들에게 어떠한 이유든지 정치자금이나 또 어떤 명목으로든지 돈을 받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돈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근로자들의 복지에 투자하게 되면 그 정신이 국제 경쟁력을 되살리는 데 원천이 될 것으로 나는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그러한 잘못된 돈이 얼마나 투입됐는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로 우리나라는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우리가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으면 함께 우리가 걱정을 하면서 제품을 개발하면 팔아주고 또 금융지원도 해주어서 기업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우러나도록 정말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공직자들이 만드는 데 또한 책임이 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그동안 너무 규제가 많아서 공장의 건설부터도 바로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경제에 책임이 있는 일선 행정기관이 앞장서 준다면 안 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를 살리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데 전심전력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계속해서 강구하게 될 것입니다. 또 어차피 지방화 시대가 열리고 있고 또 머지않는 장래에 그러한 행태로 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각별히 내 자신이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권한이 중앙에만 집중되어 있는 한 지방의 창의와 자율이 싹틀 여지가 결코 없습니다. 이런 것을 너무 오랜 내 자신의 정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스스로 많은 깊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역시 우리가 추구하는 변화와 계획이라고 하는 이러한 차원에서 다루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중앙부처의 시각이 아닌 지방의 시각에서 중앙으로부터 이관받아야 할 사물을 전면 조사해서 개선함으로써 획기적인 기능 이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가겠습니다. 특히 교육 풍토의 쇄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오늘날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교육이 바로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간 교육, 도덕 교육이 잘못되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배울 것은 솔직하게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양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이 오늘의 그만큼 발전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주 어릴 때 유치원부터 국민학교부터 가르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사하는 방법 또한 길을 건너는 방법 붉은 불이 켜질 때는 선다든가 또 파란 불이 켜질 때는 걸어간다든가 줄을 선다든가 자고 일어나면 제일 먼저 창문을 연다든가 또 자기가 잔 이불을 갠다든가 이런 것이 적은 문제 같지만 서양 애들, 일본 애들은 어릴 때 이것을 배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어른을 공경한다든가 부모를 공경한다든가 우사람을 사랑하는 이런 일들을 제일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지금 아마 세계 소위 수준 높은 나라들 가운데 제일 뒤떨어진 우리 아이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연장이 돼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교육에까지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참 이게 대단히 부끄러운 일인데 이것은 교육은 100년 대계라고 늘 합니다만 우리가 앞으로 이 교육 문제에 있어서는 모든 우리의 참 기성세대들이 반성해 가면서 이것을 고쳐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성실하게 보고를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우리나라를 한번 살려봅시다. 우리 모두가 같이 한번 뛰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걸고
공직자들이 앞장설 때 우리나라 국민들은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힘을 합쳐서 우리 대한민국이 멋있는 나라로, 신바람 나는 나라로, 우리의 요 땅 후세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이 시대에 사는 우리 국민들이 한국 국민으로 내가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을 우리가 이 몇 년 내에 반드시 해냅시다. 정말 여러분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황상국청장입니다. 홍보원이요. 본부기획자네요. 임만국장입니다. 기획자입니다. 교육원장입니다. 서부교육장입니다. 광주지방광주본부세안장입니다. 내가 전에 광주시청 수혜가 많이 없는 시혜들이 처음이고, 아마 내가 지방에 나와가지고 공무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일이 처음이기 때문에 영원히 내 추억에 남을 하나의 날이기도 합니다. 내 자신이 대통령 선거 기간부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제일 먼저 지방을 순시할 때 광주를 먼저 방문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것을 오늘 실천에 옮겨서 오늘 오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지만 하나 이런 것입니다. 80년대 5.18 사건이 났습니다. 그 사태가 일어났을 때 20일 날 내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국내에 기자회견을 했어요. 말하자면 강주 분야의 우리 전국에 계엄령을 해제하고 구속자를 전체 석방해야 된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우리나라 신문에는 한자도 안 나갔지만 모든 세계 신문, 일본의 아사히나 요미우리를 비롯해서 신문의 톱이고 미국의 뉴욕타임스 할 것 없이 전부 톱이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세계가 한국에서 이러한 강주 의거라고 하는 이러한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와 동시에 헌병에 의해서 상도동의 가택연금이 되어버렸습니다. 전혀 출입을 할 수도 없거냐 어느 누구도 나를 만날 수 없는 그러한 때를 지나게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그런 시간에 몇 차례 정부로부터 외국에 가달라는 강력한 권유를 나에게 해온 일이 있었습니다. 세 번 있었습니다. 나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한국을 떠날 수 없다. 차라리 죽는 한이죠. 그런데 그때 연금 중에 나는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발표했습니다. 강주 의거의 그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의미, 인간적인 의미, 역사적인 의미를 포함해서 이것을 불행하게 세상을 떠난 분들, 또 우상을 입은 분들, 또 감옥에 있는 분들, 또 유혹이나 그 아픔에 동참하는 그런 의미에서 내가 단식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단식은 목표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언제까지 하고 말겠다고 하는 그런 단식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건 단식이었습니다. 국민에게 드리는 그런 가운데 이 시점을 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5월 18일날 그것이 결국 23일간 계속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여러분들이 단식을 한 번도 계실 줄 압니다. 23일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어떻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대강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의 정신은 없습니다. 그거는 그저 뭐 분명한 거 하나는 인간이 죽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굶었을 때는 확실하게 죽는 겁니다. 시간이 얼마만큼 견디느냐 인간에 따라서 짧은 시간에 죽는 사람도 있고 그거 피해자라는 그런 입장에서 이번 선거가 끝나서 대통령이 되고 제일 먼저 방문지를 강주로 정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많이 공개가 되지는 않았지만 연금이 해제된 후에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도 다녀왔습니다만 망월동을 지금 현재까지 7번 다녀갔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들은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기로에 섰습니다. 정말 우리가 여기에서 중대한 결심을 하지 않으면 나고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선진국가의 대열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인가? 그렇지 않냐면 남미형으로 완전히 후진국가로 국가로 전락하고 말 것인가 하는 기로에 섰습니다. 우리 민족은 이대한 민족입니다. 능력이 있는 민족입니다. 지혜가 있는 민족입니다.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용기와 희망과 자신을 가져야 됩니다.
만일에 그 내가 오랜 연금 기간 동안에 완전히 차단되어 있는 그런 생활을 한대. 차라리 감옥에 있으면 내가 말할 시간이 있고 변호사도 같은 사람도 면회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참 기가 막힌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시간 동안에 나는 한 번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너희들이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가하고 있지만 반드시 우리나라에는 민주주의라는 것이 온다. 우리에게 자유라는 게 찾아온다는 그러한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만일에 그때 좌절하거나 용기를 잃었으면 아마 내가 병이 나서 죽었을겠다.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제일 중요한 내 국민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절대 이내 임기 동안에 정치 자금을 받지 않겠다. 어떠한 명목으로도 돈을 받지 않겠다. 역사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과거에 어떻게 됐다 하는 건 내가 다 합니다. 진작하고도 남습니다. 이 잘못된 일 중에 잘못된 일. 기업인들이 그 돈 가지고 기술 개발하고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또 기업 투자를 자유스럽게 했다고 하면 우리나라 경제는 이렇게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국무를 바쳐야만 합니다. 또한 감동의 눈물이 어야 합니다. 통화를 통해서 우리는 이겨내야 합니다. 케네디 미국 대통령이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달라. 우리 한국병을 고치기 위해서
저희도 가을산 예약 판매인 가을산 백가마를 구입해 주신 데 대하여 고민을 대신 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정 방향, 중요 업무 계획 그리고 중요 현안 과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도의 면접은 약 11,235만 명으로 노천 인구가 49.6%를 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적인 농산 도로서 2차 산업 비중이 전라남도의 청와대는 없애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청와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그 지방에 따라서 도서실로 사용하느냐 혹은 박물관으로 사용하느냐 어떤 형태로든지 시민에게 도민에게 일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현지에서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대충 그것은 지금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죠? 지금 현재 이 원형을 그대로 보여드리고 가장 돈이 적게 드는 방향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저기 도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전라남도가 특히 양이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사는 지금 현재 그 공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만 이날 말까지 해서 별도로 저희 부지사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현재 비어있기 때문에 이날 말까지 이사를 하고 4월 1일부터는 앞으로 그 공간은 그대로 종합 문화예술회관으로 이런 방향으로 쓰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잘 국민들에게 새로운 인상을 주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농산물의 그 직거래 확대에 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주말 농어민 시장은 어느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고 그동안의 성과는 지금 어떻습니까? 작년에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포에서 주말 농장이나 주말에 그 노천 시장이라 해가지고 일정한 빈 공터를 하나 마련해가지고 농촌에서 생산된 여러 가지 그 야채라든가 싱싱한 물건을 목포로 가지고 나갔어요. 그 빈터에다가 장터를 만들어가지고 소비자가 바로 농촌의 신선한 물건을 중간 마진 없이 가서 거래되도록 그렇게 해서 도심과 농촌의 상호 이익이 되는 그런 노천 시장을 운영을 했습니다. 특히 김장철에 이제 많은 무 배추라든가 이런 것이 운영되는데 그동안에 거래된 액수는 약 2억 2천만 원 정도가 돼 있어 금년에는 조금 이제 범위를 확대해가지고 목포뿐만 아니라 여수 순천까지 그리고 하반기에는 기타 3개시인 여천시라든가 동봉양시, 나주시까지 좀 확대해서 저희 농촌에 생산된 물건이 바로 소비자인 도시들에게 직거래되고에 대해서 중간 마진이 없어지고 이런 농 생산자와 소비자를 갖다 보호하는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입주가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토지개발공사가 조치를 해가지고 공단의 기반 조성은 1단계는 완전히 되었습니다. 2단계는 한 73% 되어 있는데 거기에 공단 내에 첫째 안 되는 이유는 공업용수 처리가 안 되어서 공장에 들어와도 공업용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공장 가동이 어렵고 두 번째로 물건을 생산을 해도 이것을 일단 갖다 팔게 되면 자정 부족하다 시설이 미흡하기 때문에 생산된 물품이 밖에 나가지 못하는 이런 것이 우선 가장 선별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문민정부가 출범한 대통령으로서 첫 지방 나들이에 오늘 나선 것입니다. 여기 대해서 특별히 내가 잠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 그전에도 같은 생각을 했지만 내가 대통령이 되면 제일 먼저 강주를 방문하겠다 하는 생각을
미리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입니다. 오늘인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80년대 그러니까 5.18에 그러한 불행한 일이 생겼는데 5월 10일 날 내가 기자회견을 요청했습니다. 국내 기자회견을 요청했는데 그때도 물론 내가 자유스럽지가 못했습니다. 별로. 그러나 기자회견을 하다 중도에 그게 기자회견이 중지되는 사태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유인물은 전체가 나갈 수가 있게 되는데 한국신문은 일체 보도를 못했지만 그때 5월 10일 날 내가 기자회견한 것이 온 세계의 중요한 신문의 톱 기사였었습니다. 일본 신문, 미국 신문 할 것 없이 이것이 강주 의거에 사실상 결정적으로 세계가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물론 내가 주장한 것은 기업령을 즉시 풀고 구속자를 저는 석방해라 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한국신문에는 한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나에게 가해진 것은 바로 가택연금이었습니다. 말이 그 연금이지 감금입니다. 일체 내가 누구하고 만날 수도 없지만 외부와 출입이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군의 헌병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참이 차라리 감옥에 가는 것이 낫지 감옥에서 뭐 그래도 자기 주장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재판을 한다고 이건 그것도 아니고 변호사가 면회로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조건 그러한 그 물리적인 행위를 하는 거지. 그런 기간 동안에 나에게 세 번 정부의 중요한 사람이 다녀왔습니다. 그것은 뭐 때문에 왔느냐 하면 나더러 미국의 가족을 데리고 가달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그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너희들을 도와주는 일은 내가 절대 안 하겠다고. 안 가겠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국민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같이 남아서 죽더라도 여기서 죽겠다. 너희들을 도와주는 일은 안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83년 5월 18일 날이 강주 이거 3주년 기념일입니다. 그래 그날을 기해서 나는 연금 중에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그 단식을 시작하면서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발표했는데 이것이 참 발표를 한다는 게 어려웠습니다. 그것이 뭐 그 글을 내보낸다고 하는 게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참 어째 보면 그 도저히 지금으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해서 글이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물론 한국신문에는 한자도 안 나가죠. 그 제목은 단식에 지음하여라고 말했지만 여섯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첫째로 대통령 직선제를 받아들이라. 내 개인이 연금 해제를 했다 이런 요구는 안 내 개인 문제는 얘기를 안 했고 그 당시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정치 장악에 묶여 있었습니다. 이걸 전부 해제해라. 언론 자유를 보장해라. 구속자를 석방해라. 이런 몇 가지 이유. 그래서 여섯 가지였습니다. 그래 제가 한 8일 동안 집에 그대로 단식을 하고 있는데 강제로 저를 앰뷸런스에 실어서 서울대 7번을 갔습니다. 내 자신이 강주 의거하고는 그래도 그때 동참한다 하는 그런 의미로 단식을 그때 3주년을 기념해서 했던 것입니다. 참 죽은 분도 있고 살았지만 참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는 분도 있고 그런 유가족도 있고
그 마음의 아픔을 같이 한다는 그런 의미였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어디든지 빼놓고 저 지방에 가는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강주를 가겠다 이렇게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강주를 방문했고 오늘 이 강주를 방문한 것은 또 내 생애를 통해서 오랫동안 마음에 간직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점을 특별히 이해해 주시고 또 하나는 내가 대통령으로서 적당히 절대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는 단호하게 할 겁니다. 내가 이미 역사 앞에 약속한 게 있습니다. 5년 내 임기 동안에 절대 정치 자금이라는 명목이든지 혹은 딴 명목이든지 어떠한 사람에게부터도 절대 돈 일전을 받지 않겠다. 안 받을 겁니다. 기업인 대표들에게도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어렵고도 많이 오랜 시간 준비해서 보고 말씀을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자리에는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전라남도를 대표하고 지도하는 지도자 여러분들이 다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를 도와겠다고 생각하고 우리나라를 바로잡겠다고 생각하고 우리나라는 바로 선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인 내가 앞에 서겠습니다. 깨끗한 정부일 때 그 정부는 강력한 정부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강력한 정부인 것입니다.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국민이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국민의 그 신뢰가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뭐 제가 일일이 말씀 안 드리겠지만 우리가 늘 조사를 해보지만 그 놀랄 정도로 국민의 지지가 높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끌고 나가기 위해서 나는 인기에 여함하다는 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면 원칙에 입각해서 대담하게 어떤 결정이든지 하겠습니다. 또 국가와 민족을 위한 결정이라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결단을 내릴 것입니다. 또 내 생애가 그렇게 해온 사람이 그 길은 반드시 누가 뭐라고 하도 하겠습니다. 부디 우리의 자랑스러운 공직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나라를 꼭 살리겠다고 하는 이러한 결심을 가지고 적통의 분담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고 참 내 몸만 너무 찼다가는 이제 모든 것을 잃게 되는 때가 온다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 긴 시간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나라를 구해보십시다. 같이 뛰어봅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디? 너무 일이 많아서 심각하네. 순천으로 갔다 오네. 건설 위기도 갔다 오네. 다음 사무처장님. 전라남도 국제관계 자문대사 외무에서 나왔어요. 자문대사. 농촌진흥원님.
진짜 사실상 주무관이 안 받는다고. 나요? 5년짜리 도장도 찍어야 된다. 잠시 일어서십시오. 中医，中医，中医。 은행에서 받은 거예요? 은행에서. 은행에서 그럼 여기 있으면 뭘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시고요. 네. 안녕히 계세요. 위치와 여건을 설명드리고 이어서 준비된 사항판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며 대불공단 종합사항실은 약 70km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공단의 북측에는 오랜 항구도시이자 전통적인 예항으로 알려진 목포시가, 동측에는 국립공원 월출산이 있는 자리가 또 있습니다. 또한 본 공단은 중국의 주요 항구인 상해와 청도, 중국 대륙 진출은 물론 동남아 진출을 위한 지금 현재는 160여 기숙자리고 금년도에 57억이 계획되고 있으며 94년도 이후에 그 각 교체 간에 그 한 만천과 한가 전세부 또 이제 철도창 한경이 있어 이 협력이 잡혀 있어요. 네, 저희도 각 부처별로. 예. 그러나 다만 정부에서는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계획대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본공단 조성공사가 거의 완료됐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공업용수와 전원보도 시절이 마쳐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이 공장이라면 찾아져 들어와 있습니다. 제 조선대왕 목포 사람인데 어차피 이제 정부는 자기 공장 여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 무슨 인가들이 있는데 이 인가들이 얼마나 돼요?